국립해양박물관이 설 연휴에도 정상 개관해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해산물 마술쇼와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7회 노경희 클래스 음악 이야기가 공연합니다. 3월 12일 오후 3시에 부산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문경의 바이올린 독주회가 있습니다. 3월 14일 저녁 8시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선경의 귀국 작곡 발표회가 있습니다. 3월 15일 저녁에 부산 문화회관 무대에 오릅니다. 부산 낭만 빅밴드의 연주회가 있습니다. 3월 16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팬텀이 공연합니다. 3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피아니스트 김영실의 독주회가 있습니다. 3월 4일 오후 5시에 금정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유지훈의 세 번째 클라리넷 독주회가 열립니다. 3월 5일 저녁 7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현욱의 피아노 독주회가 있습니다. 3월 10일 저녁에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공연합니다. 뮤지컬 손오공 거대한 모험의 시작이 공연합니다. 액션 배우들과 3D 영상이 함께해 블록버스터 라이브 액션으로 선보입니다. 이진의 바이올린 리사이틀이 있습니다. 3월 11일 오후 5시에 금정문화회관에서 공연합니다. 큐메트로 영화 시사회가 열립니다. 1월 23일 저녁 8시에 영화 디버터 호라이즌을 상영합니다. 도시철도 예술무대 공연이 있습니다. 1월 24일 오후 1시에 한바다 색소폰의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오름 시니어 연주단이 가요 연주를 선보입니다. 서면역 예술무대에서 1월 25일에 공연합니다. 김옥수 무용예술단이 공연합니다. 1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반송복지관 인사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2월 2일 목요일에 4호선 영산대역에서 진행합니다. 2호선 센텀시티역에서는 UN 난민기구 홍보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2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2월 1일부터 5일까지 1호선 노포역에서 진행됩니다. 독거어르신 사랑의 나눔 활동을 진행합니다. 2월 3일과 4일 이틀간 1호선 부산대역에서 열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드림큐 아웃리치를 2월 10일 오후 6시에 1호선 부산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9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 사회 지도사 양성 과정으로 40명을 모집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2017 화요공간 무대 발표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선정시 국립부산국악원 무대와 공연 홍보 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이 목요 상설 공연을 공개 모집합니다. 연극과 국악 대중예술 분야, 단체 또는 개인, 기획사 등의 모집을 기다립니다.
2017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부산에 소재한 공공공연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연 안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입장권 확인과 공연 안내, 물품 보관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쇠고기 양상추쌈 만들기 교실을 엽니다. 2월 23일에 쇠고기 양상추쌈과 옥수수 바스 디저트까지 만들어봅니다. 사천요리의 대표 오향장육과 마파두부를 만드는 교실이 열립니다. 2월 27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노인운동지도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강좌를 통해 근력운동과 스트레칭, 공체조 등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부산소방안전본부가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합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구급차 등 소방차량을 동원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설 연휴에도 정상 개관해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해산물 마술쇼와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7회 노경희 클래스 음악 이야기가 공연합니다. 3월 12일 오후 3시에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문경의 바이올린 독주회가 있습니다. 3월 14일 저녁 8시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선경의 귀국 작곡 발표회가 있습니다. 3월 15일 저녁에 부산문화회관 무대에 오릅니다. 부산 낭만 빅밴드의 연주회가 있습니다. 3월 16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팬텀이 공연합니다. 3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피아니스트 김영실의 독주회가 있습니다. 3월 4일 오후 5시에 금정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유지훈의 세 번째 클라리넷 독주회가 열립니다. 3월 5일 저녁 7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현욱의 피아노 독주회가 있습니다. 3월 12일 저녁에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공연합니다. 뮤지컬 손오공 거대한 모험의 시작이 공연합니다. 액션 배우들과 3D 영상이 함께해 블록버스터 라이브 액션으로 선보입니다. 이진의 바이올린 리사이틀이 있습니다. 3월 11일 오후 5시에 금정문화회관에서 공연합니다. 휴메트로 영화 시사회가 열립니다. 1월 23일 저녁 8시에 영화 디버터 호라이즌을 상영합니다. 도시철도 예술무대 공연이 있습니다. 1월 24일 오후 1시에 한바다 색소폰의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오름 시니어 연주단이 가요 연주를 선보입니다. 서면역 예술무대에서 1월 25일에 공연합니다. 김옥수 무용예술단이 공연합니다. 1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반송복지관 인사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2월 2일 목요일에 4호선 영산대역에서 진행합니다. 2호선 센텀시티역에서는 UN 난민기구 홍보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2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2월 1일부터 5일까지 1호선 노포역에서 진행됩니다. 독거어르신 사랑의 나눔 활동을 진행합니다. 2월 3일과 4일 이틀간 1호선 부산대역에서 열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드림큐 아웃리치를 2월 10일 오후 6시에 1호선 부산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9기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 사회 지도사 양성 과정으로 40명을 모집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2017 화요공간 무대 발표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선정시 국립부산국악원 무대와 공연 홍보 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이 목요 상설 공연을 공개 모집합니다. 연극과 국악 대중예술 분야, 단체 또는 개인, 기획사 등의 모집을 기다립니다. 2017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부산에 소재한 공공공연장을 대상으로 합니다.